네, 감성 하우스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디딤석 중에 부정형 디딤석과 일반 부정형 디딤석과 굴림 디딤석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뭐 단독주택, 조립식 주택, 주택을 지으시고 나서는 이자재는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자재라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저렴한 자재예요. 천연 화강석을 쓸어서 만드는데 한 팔레트에 뭐 17만 원 전후라고 하면 정말로 싼 자재입니다. 정말 싼 자재예요. 저도 이해가 잘안갈 정도로 싼 자재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영상. 그리고 앞쪽에 저희가 이제 개비온이 돌망태지요. 들을 수 있는 개비온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을 좀 넣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회원님, 개비온이 입고가 됐습니다. 요 개비온이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걸 안할 수도 없고 수요는 많진 않은데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두 손으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개비온을 오늘 입고 됐어요. 지금 한 20일간 입고가 안 됐었죠. 그래서 계속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개비온 특징이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요. 그리고 블루, 레드랑 다크 그레이, 약간 블랙이랑 같이 섞어서 망 하나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30kg 하나 다리로 하면 여기까지죠. 30kg 300에 300에 600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30cm, 60cm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하나당 팔 때는 하나씩 갈 때는 좀 비싼데 요한 팔레트가 18개예요. 18개로 한 번에 사실 때는 많이 저렴해집니다. 요게 이제 색깔이 베트남에선 이런 색이 안 나와요. 이거는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는 좀 선명한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드도 선명하고 블랙도 약간 블랙 선명하고 그다음 베트남에서 오는 건 약간 그레이 계열이지요. 그래서 다시 입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왜냐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지 이게 너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시 입고됐습니다. 개비운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돌망태입니다. 요거를 원래 돌을 넣으면 이거 못 들어요. 그래서 부력돌로 이게 한 30kg밖에 안 되거든요. 가볍게 해서 이렇게 담장을 쌓을 수 있는 걸 개비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트리그는 이거 사가시면 이렇게 사이사이를 조금 벌려놓는 것도 나름 예쁩니다. 예쁜 건 둘째고 이거 두 칸만 벌리면 벌써 개비온 값 하나를 아끼는 거잖아요. 개비온 가격 하나를 아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띄어서 조금 시공하면. 요것도 제가 종종 써먹는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살짝 띄워 시공해도 나름 빈티지하고 괜찮습니다. 요런 공간들이. 네, 영상 찍으려고요. 요렇게 가깝고요. 님, 요거는요. 굴림 디딤석입니다. 여기 보면 요런 부분들이 마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럼통에 넣어서 굴린다고 해서 굴림 부정형이고 요거는 일반 부정형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부정형이라고 해요. 디딤석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요 부정형과 요 굴림 부정형 두 개가 있는데요. 요게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두 팔레트가 한 6, 7만 원 가격 차이 나요. 사실은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건데 요한 팔레트가 17만 원 전후 16만 얼마일 거니까 한국 하면은 이게 사실 보드블록보다 쌉니다. 어떻게 보면 보드블록보다 싼
천연 돌입니다. 천연 화강석입니다. 그리고 상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세부적인 거를 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오면 이렇게 지게차로 해서 한 팔레트씩 실어 드립니다. 이게 두, 아, 이놈들은요, 보통 52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팔레트가. 사실 보드블록보다 싼 거예요. 고급 보드블록보다 많이 쌉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군림이고 부정형이고 아적돼 있는 것도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부정형입니다. 디딤석 부정형입니다. 일반. 이거는 천연 현무암을 갖다가 다 쓸어서 재단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 찍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큰 돌을 큰 활석기로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자, 회원님, 표면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군림 부정형은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좋은 돌을 합니다. 가차에 보면, 구멍 뚫린 거 반, 구멍 안 뚫린 거 반, 보통 요 정도 비율로 잘 맞춰져 있고, 조금 비싼 돌로 제작을 해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재는요, 항상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부정형 굴림 부정형은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좋은 자재들을 씁니다.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올 때부터 비싸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부정형이에요. 형님,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위에 보기가 너무 좋지요. 큼직하니. 아주 큼직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욕먹을 일이 아니고, 뭐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요거 한 장을 열고 나면, 원래는 작은 거두 개, 큰거두 개, 요렇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면하고 밑에 면만 이놈들이 큰거네 개를 요렇게 놓고 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들기가 너무 이런 건 들기가 힘듭니다. 부정형은 그렇고요. 옆에도 보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구멍이 안 뚫렸잖아. 이거를 무공이라고 합니다. 요 무공이 조금 저렴한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이걸 소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골라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불림 쪽에는 요게 조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베트남도 이걸 좋은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요 빈티지한 투박함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아, 영상 찍으려고 이걸 팔레트로 내려놔서 봤고요.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잖아요. 이거 와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6에서 7만 원 정도, 뭐 6만 원 전후 같아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하는 걸. 근데 제가 항상 이거 물어볼 때 답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한 팔레트나 두 팔레트 소량으로 쓰실 분들은 금액이 차이나도 군림 부정형을 쓰세요. 예쁩니다. 군림 부정형이 훨씬 예뻐요. 어디 놓고, 뭐 어디다 놓더라도. 근데 양이 많은 공간에 할 때는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열 팔레트는 벌써 60만 원 차이 날 테니까. 그래서 많이 깔 때는 고민을 하셔서 부정형 깔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일반 부정형 깔고 시간 날때 코너 망치질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빛 투박하고 이뻐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냥 불량 있는 거 갖다가 그냥 뚱뚱뚱뚱 쳐도 그 모퉁이들이 사라지는 데가 깨져나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양이 많은데 여유가 난 많아. 그다음에 뭐 디딤석 이거 평생 이 공간에서 나는 끝까지 갈고 이쁘게 만들어 놓을 거야 하면 불림 쓰시는 게 훨씬 좋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으니까 두 팔레트 이상 많이 쓸 때는 일반 부정형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쁜 거는 굴림이 그만한 가치를 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두 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원님. 요거는 1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실어드리죠. 한 팔레트가 1.2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원주택이 했잖아요. 시골에 지게차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기사들한테 한 15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 줍니다. 그럼 52조각이라서 팔레트 끊고 막 이렇게 계속 내리면 한 15분이면 내려요. 뭐 많게는 10분, 두 명이면 10분이면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게차비는 아까운 게 좋습니다. 두 팔레트까지는 기사분 10,000원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 팔레트 이상 되면 손으로 못 내려요.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사들이 대기를 안 합니다. 기사들이 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 지게차로 실어드리지만, 그래서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소량 코너에 가서 조금씩 들어서 살 수 있는 거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희 낮장 코너인데요. 낮장을 설명드리면, 얘기했잖아, 여기 한 판이 요 한 판 가격입니다.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반 부정형인데요. 요 한 판이 말씀드리지만 큰 거 하나, 두 개, 작은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요거 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한 판이 금액이 요거 부정형은 2만원이고 요 굴림은 요 한 판이 해서 3만원이에요. 소량으로 갈 때는 이게 비쌉니다. 그리고 승용차에는 요거 두 판 정도밖에 못 들어요. 이거 많이 실을 수 있다고 못합니다. 요 보통 요 두 판이나 세 판 정도를 싣고 갑니다. 필요한 곳에. 근데도 사실 가서 깔면 생각보다 커요. 두 판이 큽니다. 근데 이 낮장 코너가 왜 설명드리지만 비싸냐면요, 여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조그맣게 남으면 한 4분의 1 정도는 저희가 그냥 폐기라든지 그냥 싸게 드리든지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낮장들은 저희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이렇게 낮장을 풀어 드립니다. 이것도 상판에 이렇게 큰 놈들이 4개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또 이런 작은 것들로 해서 한 판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하나 또 요거 설명을, 아이고 무겁습니다.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요 굴림들은 안에 쪼가리가 없이 대부분에 많이 차져 있어요. 양이 제법 조금 더 됩니다. 이 부정형 요거는 요 공간들 있잖아요. 안에 요런 공간들이 좀 많이 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굴리는 과정에서 깨진 것들은 다 깨져 나갑니다. 그래서 굴리는 과정에서 깨지는 것들은 없는데, 요 놈들은, 아 여기 있네요 표본이, 여기 요 속에 요놈 요렇게 깨져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로 구매하실 때는 당연히 그걸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진 자체가 또 따로 하나씩 노면되기 때문에 깨졌다고 해서 불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밑에 놈들. 큰 놈들은 또 망치로 치면 깨져요. 망치로 땅 쳐서 두 개, 세 개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이는 게 부정형이에요. 오늘 이 디딤, 굴림 디딤석하고 요 일반 디딤석하고 설명을 좀 드리게 됐어요. 낮장으로 사가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승용차는 버거워요. 요 제품 넣기는. 그렇게 하고, 요즘 밴 같은 게, 이거 네 판, 네 줄, 뭐 다섯 줄씩 밴 같은 데다 싣고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요게 조금씩 가져갈 때는 이런 이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뭐 몇 바레트 주어 그럼 그것만 납품하면 되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참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많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복한 모습인지 아니면 너무 힘든 모습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 가봐요. 내년 후년까지는 뭐 이런 조금씩 들 수 있는 거 어떻게 설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알아줘야 이게 좋아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회원님, 다음번에는 특집이에요. 제가
시공 면적을 구하고 이러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웃깁니다. 요즘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시공 면적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가격을 전문가처럼 보여서 가격이 조금 싸게 살수 있는 건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쪽 분야에서는요, 전문가들한테는 가격이 좀 싸요. 뭐 10층짜리 건물 짓는 거하고 단층 짓는 거랑은 당연히 구분이 좀 되집니다. 근데 몇 가지만 알면은 전문가인 것 같아서 비싸게 못 받거든요. 그 트릭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공 면적 뽑는 거하고 환산 단위하고 이거 몇 가지를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 그걸 넣어드릴게요. 회원님 항상 사랑하고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도 연휴가 많아서 잘 쉬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회원님.